그걸 누가 샀냐? 한국의 하나은행, 하나은행 계열에서 투자. 지금은 새벽 5시.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. 저기 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커피 마시려고 아침에. 제가 탄 자리는 이렇게 바로 날개 바로 옆에 자리. 약간 소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엔진 바로 옆이라서. 아, 이 공항 커피는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공항 커피는 이거 한 잔에 6불 받았는데 맛이 없어요, 맛이. 아침 5시부터 샌프란시스코부터 벌뱅크까지 온 이유는 벌뱅크 필름 페스티벌에 제 작품이 상영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상영에 참여할 겸 그리고 또 LA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좀 방문해가지고 오랜만에 다른 스튜디오도 좀 구경할 겸 해가지고 왔습니다. 약간 픽사하고 다르게 조금 더 건물들의 곡선들이 더 많아요. 픽사는 약간 조금 더 반듯반듯하고 직선들이 많은 반면에 여기는 역시 대표 캐릭터가 슈렉이죠, 슈렉. 제가 초 되게 잘하거든요. 아, 드림웍스가 밥은 잘 나와요. 밥이 잘. 밥이 좋아, 공짜밥. 이게 확실히 픽사보다 우위에 있죠. 염탐하러 왔습니다. 어떤 밥이 나오나. 이렇게 일일이 다 주는 거예요. 역시 드림웍스는 연못이 명물입니다. 저기 거대한 잉어가 한 마리 수영하고 있네요. 바로 연못 옆에 자리에서 저한테 막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다른 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이건 바로 이제 구독자와의 대화. 이걸 누가 샀냐? 한국의 하나은행, 하나은행 계열에서 투자, 미국 부동산 투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샀어요. 하나은행 계열. 네, 한국당에 계신 거예요 지금. 처음 시작할 때 CJ 자본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CJ가 근데 좀 중간에 뺐대. 되게 좀 꽤 초반에 뺐대. 안 빼고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그 대신에 한국 저기 배급권을 가져간 거예요. 그래서 CJ 드림웍스가 오히려 한국에서 잘 됐던 이유가 시집에서 많이 틀어. 시집에서 틀어지니까. 그렇죠? 유니버설 인수하기 전이었나요? 매각이 아니고 문을 닫았죠. 문을 닫은 거였어요.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회사를 좀 라이어트 하는 거죠. 라이어트하게. 드림웍스 역사상 큰 레이오프가 한 번 있었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레이오프고 이 인수 금방이 한 레이오프랑 피자의 문 닫은 거는 하려고. 하려고. 여기 옛날 주의 특징은 모든 게 스프레드시트예요. 인터페이스라고는 스프레드시트랑 비워밖에 없어요. 라이팅, 애니메이션. 애니메이션 툴은 막 뭐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고 이러던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? 그 다음 거죠. 다음 버전인 거죠. 네. 그건 되게 프리스토랑 같이 받았어요. 프리모. 아, 그게 약간 그건 되게 세련돼 보이던데. 그 데모하는.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그게 이제 그다음 차세대. 차세대. 그러니까 그 전 세대의 프로그램들은 이름이 웃긴 게. 애니메이션 툴 이름이 이모였거든요. 이모. 이모션에서 이모. EMO. 또 이모가 바뀐 게 프리모. 여기 이모 전에 쓰던 라이팅 툴 이름은 라이트. 여기 그래요. 자체 스크립트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안 쓰는 그 스크립트 이름은 스크립트. 이름 진짜 되게 귀찮았나 봐요. 리깅 툴 이름은 릭. 그래서 그때 이제 드래곤 2 할 때쯤에 한번 갈아엎은 게 그 프리모 만들고 톨치라는 라이팅 툴을 그때 만들고 그래서 그걸 세트로 아폴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해갖고 만들었고. 그럼 지금 하시는 게 그런 툴 개발 쪽이신 거예요? 툴도 하고 저는 지금은 크루즈2 쇼에 글로벌 팀들이 있어요. 그게 우리는 한 편 만들면 3년을 만드니까 개발할 시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번 쇼에 불만이 나온 게 이번 쇼에 해결이 안 돼요. 다음 쇼, 다다음 쇼 정도 해결이 돼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나가는 회사만 가능한 그런 거지.
저는 못 봤는데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반쯤 먹다 남은 잉어를 주차장에서 발견했다고 했던 거 같아요. 아, 매들 매들 맞아. 물고기 좋아하니까. 걔네들한테는 얘네 되게 완전 오픈돼 있고. 맞아. 이지 프레이다 진짜.